권영세 낙선이 윤석열 심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한 권영세를 반드시 심판합시다. 증언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권영세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뽑아주십시오. 국회에 출석도 안 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총선 때만, 선거 때만 열심히 일하겠다, 표 달라 이렇게 울부짖고 막상 회기가 시작하면 출석도 제대로 안 하는 권영세를 우리가 다시 용산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로,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어야겠습니까? 권영세를 반드시 낙선시켜야 합니다. 용산구에서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159명의 청춘들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다른 참사도 아니라 압살을 당해서 죽는 이런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자가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용산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낙선시켜야 합니다.